떨리는데 네. 정말 어떠한 가수분들 인터뷰하는 것보다 더 떨립니다. 왜냐면 네. 너무나 좋아하는 또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 명실상부 음원 킹, 음반 킹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다섯 번째 마마를 찾은 대세돌 엑소입니다. 네, 2016년 완전체로 컴백을 하면서 럭키원과 몬스터 더블 타이틀곡으로 팬들의 마음을 채워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규 3집 앨범이 100만 장 판매고를 올리면서 트리플 밀리언 셀러라는 대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엑소는 올해 또 다른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첸, 백현, 시우민스를 주축으로 한 엑소 최초의 유닛 챔백스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팬들의 함성이 대단한데요. 저 빨리 만나보고 네. 싶어요. 또 엑소가 SM 네,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저 SM의 첫 번째 주자였던 또 H.O.T의 멤버로서 엑소를 보면 네. 아, 정말 옛날 생각나시나요? 옛날 생각도 많이 네. 나고 매력도 너무나 많고 실력도 출중한 그런 후배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대세 오브 대세죠. 네. 네.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팬들의 함성 때문에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셨습니다. 자, 마마는 다섯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좀 다 뭐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매번 마마에 올 때마다 설레고 떨리는 건 똑같아요. 아, 이번에 떨립니까? 네, 이번에 떨려요. 되게 떨려요. 자, 그렇다면은 그 대상을 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솔직히 대상을 받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오늘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대답이었어요. 자, 백현 씨, 그리고 드라마에서 부부로 함께 활동했던 또 지혜라 씨와 오랜만에 네. 저희가 했는데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은희 오라버니 안녕하셨어요? 순다가 반갑구나. 드라마 모르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마마에서 올해 앨범 3연패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수상하면 4연패 연속 수상입니다. 올해도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무대하는 데 의의를 두고 마마를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상 포인트는 뭡니까? 약간 베벳 느낌. 아, 베벳? 예, 베벳 스타일이 예. 뭐, 네, 이번 의상 컨셉이군요. 아, 베벳 예. I'm sorry. 베벳이 맞는 네, 발음이죠? 예, 예. 벨벳. 네, 레드 벨벳, 블루 벨벳, 블랙 벨벳, 뭐 다양한. 네. 그렇네요. 그린 벨벳도 저는 있습니다. 파란색이에요. 네. 네, 다들 다른 색깔인데 혼자 네. 레드 벨벳 네. 입고 오셨는데. 그러네요. 예. 저희 그 후배 소속사에 레드 벨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레드 벨벳. 아, 너무 재밌는 대답이었어요. 네. 소속사에 레드 벨벳이어서 난 레드 벨벳을 입고 왔다. 예, 너무 멋진 대답이네요. 자, 홍콩에 어제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 방금 왔습니다. 왔습니다. 저 아까. 화장실에서 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면도하고 계시더라고 네. 소씨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홍콩을 좀 즐기시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마마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미친 듯이 즐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잠시 후 마마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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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너무 멋집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4년 연